짠! 슝! 요즘 유행이다. 짜란! 바로 요 아이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짜란! 짜란! 내가 살게. 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방 속의 3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짠! 제 뒤에 가방들 보이시나요? 아니 가방 속의 영상이 진짜 제가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1탄이 140만회 그리고 2탄이 84만회 조회수를 기록을 해서 무려 2년 만에 다시 찍는 가방 속의 영상입니다. 2년 동안 모으고 모은 저의 소중한 가방들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 오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짜란! 제가 또 가방을 샀거든요. 그래서 요 샤넬 언박싱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촬영 준비를 하면서 제 가방을 봤는데 1탄 때는 기본템들? 이제 가방이 이제 아예 없었다가 처음으로 모으기 시작하면서 기본템들 위주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 2탄은 이제 기본템이 있으니까 컬러감 있는 화려한 그런 색상의 가방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3편! 짠! 컬러감들이 보시면 거의 화이트랑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가방부터 한번 빨리빨리 보실게요. 짠! 화이트 샤넬백입니다. 이건 시즌백이고 그리고 이렇게 진주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진주? 진주. 지금 이렇게 입은 룩에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좋고 그리고 화이트백이니까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옷에 들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진주 포인트가 있으니까 진주 악세사리랑 매치해주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2탄에 소개드렸던 요 화이트백을 더 자주 매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캐주얼하고 요래서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 가방에 비해서는 살짝 더 클래식하고 꾸몄을 때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단점이 체인이라는 거예요. 그 화이트백은 이렇게 줄여서 들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체인 고리가 있어가지고 개인 수선집에 가서 수선을 해서 들어야지만 이제 짧게 멜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방도 가볍고 그리고 수납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넉넉한 수납 공간 때문에 되게 화려하게 꾸몄을 때 차키, 뭐 쿠션, 립스틱 챙겨낼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쓰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화이트백 사기 솔직히 조금 힘들잖아요. 저도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그렇게 막 엄청 때타거나 하지 않아요, 가죽 제품이면.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가방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너무 미니백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큰 백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백이 많아질 줄 정말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챙겨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패드, 노트, 뭐 회사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큰 가방은 데일리백 위주로 많이 메게 되더라고요. 요번 3탄에는 큰 가방도 되게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아 먼저 이거는 큰 가방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는 진짜 잘 들고 있어서 아마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시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수납 공간.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고 전 유튜브도 하니까 막 넣어놓고 다니고 한눈에 보이니까 한 번에 빼기 너무 좋더라고. 저는 제주도를 되게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 갔을 때 이게 라탄 백이라서 살짝 캐주얼한 원피스든 청바지든 어떤 코디든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여행 가방이거든요. 가운데 로에베의 그 브라운 계열이 있어가지고 더 캐주얼하게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다 화이트 라탄 백보다 얘가 더 캐주얼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편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라탄 백들이 다 그렇지만 엄청 가볍습니다. 다음 가방은 제가 이거는 진짜 잘 들고 있어요. 이건 근데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제주도 때 가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되게 구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되게 좋은 게 저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짧게도 매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그리고 전 또 이렇게도 되게 많이 매요. 진주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클러치가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단점은 수납 공간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차키 쿠션 립스틱 이거 넣으면 진짜 터지려고 하고 쿠션이나 차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약간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안에 지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퍼처럼 이렇게 동전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진주 포인트잖아요. 제가 요번에 이걸 메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주기도 너무 좋고 블랙 드레스에 딱 요거 하나 딱 매면은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요거는 정말 잘 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저의 소중한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큰 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진짜 짐 진짜 대박 많아. 왜 나 이거 맨날 안 빼고 있지? 내 에어팟 여기 있었어. 내가 이거 진짜 계속 찾았거든요. 이게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살 수도 없고 엄청 찾았거든요. 여기 들어있었구나. 덕분에 에어팟을 찾았다. 이건 제가 한동안 회사 가방으로 되게 잘 맸던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 이거 진짜 무겁다. 이 가방만 지금 가방만 들어도 이렇게 무거운데 여기에 막 뭐 넣고 다니잖아요? 그럼 팔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못 쓰고 바꿨던 그런 가방입니다. 그 대신에 뭐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짐 많이 챙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예쁜데 무겁다. 옆에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모양으로 엄청 넓게도 들 수 있고 이렇게 똑딱 잠가서 이렇게 좁게도 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웨이로 활용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근 가방이다 보니까 또 컬러가 막 화려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어떤 옷에 들어도 다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너무 좋았습니다. 캔버스 재질이에요. 짜란! 이것도 샤넬 가방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블랙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보다 약간 실버빛이 도는 블랙으로 체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짧게도 멜 수 있고 길게 크로스로도 멜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멜 수 있는 가방들이 저한테는 더 잘 어울리고 더 옷에도 입기가 좋더라고요. 체인 가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캐주얼한 거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블랙이라 그런가? 그래서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청바지라든지 뭐 셔츠라든지 이런 데에도 잘 어울리고 나 샤넬이야! 마크, 빠방 이런 게 아니라가지고 무난하게 멋있게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수납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넉넉해요. 이 가방이 결혼식이나 이런 거에도 들기 좋고 또 기본이라서 유행도 안 타고 살만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행사도 많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잘 안 가고 뭐 화려하게 입을 일도 없고 하니까 좀 더 데일리 가방이나 튀지 않는 가방 위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또 큰 가방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가방이에요. 제가 이런 뽀글이 같은 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가볍고 약간 이런 비닐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쓰기 좋고 또 제가 이런 빠그리 샤넬 모자가 있어요. 그거랑 코디했을 때도 너무 귀엽고 겨울에 제 회사 가방이었던 그런 샤넬 가방입니다. 또 이게 모양도 되게 각 잡히지 않고 흐물흐물해가지고 되게 편하고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매도 키 작은 저에게 딱인 가방이고 이렇게 들어도 괜찮은 가방이에요. 투웨이로 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좀 안 예쁘긴 한데 이렇게 들면 편하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로도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안에도 수납이 그냥 미쳤어요. 이거는 그냥 뭐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이렇게 샥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이런 가방은 진짜 나중에 더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못 보던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제 남자친구가 페피라 그래서 그런지 되게 특이한 가방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메고 다녔던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방은 제가 제일 최근에 샀던 가방 중에 하나예요.
네, 요거 그런데 질문도 되게 많고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가방이거든요. 이 겨드랑이백 뭔지 아시죠? 이렇게 겨드랑이 느낌으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겨드랑이 이렇게 꽂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넨 뻥이고요. 제가 레이즈 코너라는 의류 브랜드를 시작한 지 10개월 정도 됐어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사고 싶었던 가방, 내가 좋아하는 색의 가방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저희 촬영도 맨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옷이랑 뭔가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레코팀이 이런 겨드랑이백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요즘 유행이다 해가지고 구매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셀린 가방이고요. 수납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촬영 때는 되게 많이 썼지만 이거 보세요. 아직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최근에 산 가방입니다. 바로 쪼로롱 보테가입니다. 보테가. 보테가에서 이런 가죽 가방이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딱 아이패드가 들어갈 사이즈인 거예요. 대박이죠. 뭔가 화이트 컬러라가지고 여름에 들기 되게 시원해 보일 것 같고 회사에 들고 가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또 가격도 그렇게 막 사악하지 않았어요. 막 샤넬처럼 너무 과한 가격의 그런 가방은 아니어서 너무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옷에도 잘 들 수 있고 가방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저는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가방이 좋기 때문에 딱 이 친구가 그 친구였습니다. 짠! 이 가방은 제가 이 셀린 가방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더 가벼운 캔버스백 회사 가방으로 바꾼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요거는 살 때 솔직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정말 유행 타기도 하고 또 진짜 사람들 많이 들기도 하고 백화점에만 가도 이 가방을 매신 분이 거의 한 10명 정도 마주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회사 가방으로는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커서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가고 A4용지 사이즈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회의나 이런 거 준비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거는 너무 캐주얼해서 격식 있는 미팅 자리라든지 이럴 때는 살짝 들고 가기 조금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컴퓨터도 들어가고 좀 격식 있는 자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큰 가방이라서 지금도 굉장히 잘 들고 있는 그런 큰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디올 가방이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구매를 한 거지 않나. 레이디백도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이번 연도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너무 비싸서 안 샀습니다. 차라리 레이디백보다는 나는 그래도 샤넬이란 브랜드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샤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샤넬을 구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 요거는 델보 가방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델보 가방이 진짜 클래식하고 손녀한테도 물려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마치 에르메스처럼 구매해도 되게 뽕을 잘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행이 안 타니까. 델보에서 제가 요렇게 큰 사이즈는 또 처음 구매를 하는데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칭도 잘 할 수 있고 다만 살짝 무겁고 그리고 이 버클로 열고 닫아야 된다는 게 은근히 불편해요. 이렇게 좀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지 좀 편안해지는데 수납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항상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버클을 채워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선물 받아가지고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 입은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또 이거는 가죽이 되게 매끄러운 가죽이라 스크래치가 잘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껴서 진짜 애지중지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몇 안 되는 가방. 짠!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구매했던 가방들을 한번 풀어봤어요.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했던 샤넬 제품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언박싱도 제가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뜯어보실까요?
제가 가방 하나랑 신발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샤넬에서 열리는 전시에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비교할 급은 정말 아니지만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와, 샤넬은 진짜 위대하다. 이거는 진짜 예술이구나. 옷이 아니다. 이건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전시를 보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쇼핑을 했었는데 그때 구매했던 제품들이에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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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시즌 오프 들어갔던 제품이긴 한데 진짜 발 사이즈가 제가 정말 작아서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이 샤넬에 있다 하면 무조건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사면은 신발은 진짜 뽕을 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방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버클이. 그래서 풀러보니까 이렇게 진짜 오픈이 되네요? 진짜 귀엽다, 너. 그래서 제 발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 그리고 이 버클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캐주얼하게 슬리퍼처럼 신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름에 너무 잘 신고 다니겠죠?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신어가지고 뽕을 빼야겠어요, 뽕을. 짜란! 가방도 구매를 했어요. 으쌰! 이렇게 마그네틱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짜란! 이렇게 고이고이 싸주셨네요. 검은색 가방입니다.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가방인데 이것도 시즌백이에요. 요즘에 클래식 가방은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새벽부터 줄 서고 난리 났더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방 가격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샤넬. 저는 기본을 살짝 조금 쟁여놨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샤테크. 제가 원래는 각 잡히고 그런 가방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다 네모났고 각 잡히고. 근데 이번 가방은 살짝 잘랐어요. 예쁘다. 그래서 요번 시즌 신상 가방인데 보시면 이렇게. 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숏으로도 멜 수 있고 근데 되게 캐주얼하고 귀엽지 않아요? 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둥글둥글해서 더 캐주얼한 느낌? 체인에도 골드 포인트가 이렇게 촤악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골드 버클이랑 같이. 또 이게 그리고 좋았던 게 핸들로도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로 들어도 귀엽고 셔츠에다가 이렇게 들어도 되게 귀여울 것만 같은 그런 가방이라서 구매를 했어요. 또 진짜 가벼워요. 여기 이렇게 금속이 있는데도 되게 가볍고 무겁지가 않아서 좋았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내가 살게 쭉 이런 느낌? 수납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잘 멜 것 같아요, 저는. 특이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검은색 가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가방 속에 3탄을 준비를 해봤는데 또 오랜만에 이런 기획 영상 찍으니까 저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모은 가방이에요. 제가 이제는 옷도 직접 만들어 입고 하니까 구매하는 게 가방이랑 신발 조금. 신발도 이제 거의 구매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전 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소비하고 여러분들이랑 즐거움도 많이 나누고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할게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